여러분들은 평소에 이런 불편함을 느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사무실에서 컴퓨터가 책상 밑에 있는 경우 저와 비슷한 신체 구조를 가진 사람이라면 컴퓨터 전원 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구입한 게 바로 이 연장 가능한 컴퓨터 파워 버튼입니다. 구성품은 그냥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케이블의 길이에 따라 두 개 종류로 판매하고 있고 파워 버튼을 고정하기 위한 양면 테이프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일반 키보드 클릭감과 비슷한 버튼이고 LED 라이트도 나오고 키감도 좋아서 꽤 정감가는 제품입니다. 케이블 끝쪽에는 컴퓨터의 메인보드 전원 단자와 연결해야 되는 케이블 가닥이 총 3개가 있습니다. 파워 스위치, 파워 LED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입니다. 기존 컴퓨터에 부착되어 있는 파워 단자도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바로 Y자 모양의 분배 케이블을 꼭 구입하셔야 합니다. 한쪽은 메인보드 쪽에, 그리고 두 갈래에서는 기존 컴퓨터 케이스의 파워 단자, 그리고 한쪽은 오늘 구입한 외부 파워 버튼의 단자와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파워 스위치 전용으로 1개, 파워 LED 전용으로 1개, 분배 케이블을 총 2개를 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케이스를 열어 메인보드 쪽에 연결되어 있는 파워 스위치 LED 케이블을 해체하시고 새로 구입한 분배 케이블로 대체해줍니다. 그리고 분배 케이블에 케이스 파워 단자와 외부 버튼의 파워 단자 케이블을 각각 연결해주면 됩니다. 컴퓨터 조립을 경험해보신 분이라면 정말 간단하게 연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외부 버튼의 케이블을 컴퓨터 케이스 뒤쪽에 보이는 구멍 중 하나를 선택해 밖으로 빼내어줍니다. 그리고 외부 파워 버튼을 쉽게 클릭할 수 있는 접근성 좋은 위치에 양면 테이블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줍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구부리거나 책상 하단에 팔을 내밀어 힘들게 컴퓨터의 파워 버튼을 클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책상 위에 보이는 키보드 모양의 파워 버튼만 클릭하면 아주 편하게 컴퓨터 전원을 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 많이 편리해지기도 했지만 버튼의 모양도 꽤 고급지고 주변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것이 나름 뿌듯합니다.